382.4조 원으로 잡아놓으셨죠? 네네. 지금 올해 세수 재축의 결과가 337.7조 원인데 1년 사이에 44.7조 원의 세수 증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올해 세수 재축의를 하면서 네. 그 부분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법인세나 그 기업들의 상장상 영업이익 자체가 벌써 23년도 상반기랑 24년 상반기를 보면 44조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재축의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했고 그 저희의 그 세수 내년도 세수 예측은 그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도 거의 비슷한 레인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한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저도 지난번에 이제 7월에 우리 업무 보고 할 때 뭐 저도 뭐 서민 증세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워딩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뭐 담뱃값 부가가치세 이제 그런 거 인상 계획 없다라고 하시면서. 좀 이제 우리 서민이나 중산층의 부담이 가는 증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뭐 우리가 대화를 나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내년도 세수 증대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봤던 게 지금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과세 추진하고 계시죠. 이게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은 뭐 현대차나 기아, 뭐 삼성전자나 뭐 여러 회사들이 해당 종업원에 대해서 뭐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근로소득 과세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직장인이나 중산층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늘리는 증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민이나 중산층 부담 늘리는 과세 뭐 안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좀 역행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네, 좀 더 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네. 세제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비과세를 명확히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민에 대한 증세는 아니다 이런 지금 설명을 하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시는 게 기존에는 전액 비과세였던 거에 대해서 비과세 범위를 정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반대로 비과세의 범위를 정하면 남는 부분은 과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말만 비과세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는 거지 사실상 새롭게 중산층 직장인들에 대해서 증세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비과세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하여튼 요 부분은 저희가 좀 저기 좀 더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차라리 증세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건 정정당당하게 증세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고 국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뭉개고 가시면서 이거 비과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야, 제가 뭉갤 수는 없죠. 어차피 여기 조세소위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과 하고 여기서 승인을 해주셔야지만 이 법 개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 오늘 네. 이 자리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국민들 보고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좀 명확한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보니까요. 조각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과세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조각 투자라는 게 뭐 미술품을 여러 사람이 크라우드펀딩해서 이렇게 조각조각에 사거나 뭐 음원이나 이런 부분인데 뭐 부총리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상 초고가에 해당하는 미술품 원본에 대해서도 우리 사실상 비과세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 또 우리 뭐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작은 시드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뭐 조각 상품 이런 거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초고가 미술품 갖고 있는 슈퍼리치나 아니면 뭐 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이 조각 상품 투자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나 뭐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이거 좀 그때 말씀하셨던 서민 증세 안 하겠다라고 했던 거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그 지금 저희가 세법 개정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그 모든 세법 개정안에 나온 모든 조항을 이거는 서민 증세냐 서민 감세냐라는 그런 딱
너무 네, 단순한 기준으로 보시기에는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게 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근데 이제 형평성의 문제는 네, 그러니까 좀 나가보자라는 거죠. 과세형평과 예.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그 다른 어떤 정책 목적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근데 오늘 의원님 주신 말씀을 제가 좀 겸허히 수용을 해서요.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표현도 바꾸고 설명드릴 때 그렇게 명확히 하겠습니다. 네.